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번 주일의 가족 주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귀한 사역은 바로 십자가 사역이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일어날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알게 되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에게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8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하실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네, 이 땅에는 수많은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특별히 드러내고 강조할
그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세상은 이 불신앙을 죄로 취급하지 않죠.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불신앙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로 이 불신앙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놀라운 축복을 거부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불신앙을 꾸짖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을 때 죄인으로서 취급받고 죄인 중에 가장 큰 형벌, 이 죄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이었던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 땅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이시고 이 땅에 죄를 사하고 또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 정말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이고 또한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믿게 함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책망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위정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세상의 주권을 잡은 자는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를 심판하고 그를 따라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들과 그리고 또한 위정자들을 성령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와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완료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사단이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자처럼 일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악한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보여주시고 또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성령의 사역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을 찬양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놀라운 성령의 사역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를 그리고 그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님의 그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